아니, 이런 거야. 약간 재훈이 형이 그 당시에 이제 재떨이 같은 거야. 재떨이. 재떨이. 재떨이 미워주고 용돈 받고. 재떨이. 아, 재떨이였구나. 아니, 왜냐면 너무 이쁨을 받았어. 형들로부터. 그래서 그 당시에 재훈이 형이 신인일 때. 아, 데뷔날. 데뷔날 딱 왔는데 DJ디오 씨가 누가 봐도 신인인데. 데뷔날 갔는데 내가 대기실을 못 찾았던 거죠. 그래서 등촌동인데 막 찾다가 리허설 하기 전에 그 바로 그 무대 있는데 나오면은 바로 가까운 대기실. 맞아, 그렇죠. 그렇지. 하고 아, 여기가 제일 가깝구나 하고 들어간 거죠. 들어갔지. 아무도 없었어요. 근데 나 혼자 뭐 음식도 있길래 혼자 먹으면서 뭐 혼자 야 여기가 대기실이야. 야 좋네. 요새가 그래서 거기가 좁아서 매니저들도 사이를 바뀌게 했고 그럴 텐데 못 들어가잖아 원래. 짱이 진짜 한 대 세 대. 그러니까 DJ DOC 가 딱 봤을 때 아, 누가 그냥 먹고 있는데 뭐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 DJ DOC 가 딱 전에 내가 먹고 이렇게 쳐다봤지 이렇게 먹으면서 여기 이렇게 뭐 재밌는데 들어오세요 여기 뭐 좀 들어요 이러면서. 누구세요? 그러는 거야. 탁재훈인데요? 탁재훈이 누구예요? 신인이. 그러니까, 아,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. 막 이러려고 했는데. 문을 들어왔다. 마침 내가 들어갔지. 마침 형이 띡 들어오길래 내가. 누구세요? 딱 이러니까. 이들이, 어? 어? 이 사람 뭐지?